대한민국 1등 산적을 할 거면 100만 가지 합시다. 자, 반갑습니다. 산적 구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자, 오늘은 제가 치킨 바베큐를 여기서 이제 할 때가 됐어요. 그래서 자, 지금 여기 있는 12호 닭 카마리, 그리고 요거는 자, 요거는 도리쳐놓은 거, 도리쳐놓은 거예요. 이거 우리가 닭 볶음탕 뭐 이런 거로 이용되는 건데, 요거는 좀 빨리 익힐 수가 있고, 요거는 한 약 2시간 정도 익혀야 됩니다. 자, 먼저 시작을 할게요. 얘는 일단 양념을 할 거예요. 자,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맛으로 알고 있는 찜닭 양념, 시판용으로 여기다가 닭을 넣어줘요. 자, 닭을 좀 넣어주고, 마늘, 다진마늘 좀 더 넣어줄게요. 다진마늘을, 마늘을 좀 사줍니다. 자, 그렇게 하고, 요거 찜닭 양념, 이게 별거 아니에요. 찜닭 양념을 여기다가 좀 부어줘요. 이렇게 자, 이것도 넣어주고,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놔둘게요. 얘가 2시간 걸린다 했죠? 얘는 1시간이면 끝나요. 자, 이제는 우리가 장작구이 많이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? 여기 사이에 여기 안에 찹쌀 꽉 넣는 거 보신 적 있죠? 똑같이 할 거예요. 꼬랑지를 좀 잘라주고 조사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. 자, 이거 자, 요 사이에 자, 그래도 간단하게 시즈닝을 조금 소금하고 이런 거 바베큐, 그 다음 요 찹쌀 자, 이렇게 넣어주고, 자, 요거를 봉합수술을 좀 해줍니다. 이렇게 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딱 맞아,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주고, 겉에 시즈닝은 요걸로 소금, 후추 요걸로만 뿌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미국에 하와이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거 다 날아가는데,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비싼 거 같은데 이거. 자, 허벅지 살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이렇게 시즈닝이 된 닭을 자, 여기 그릴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일단 내릴게요. 자, 온도를 스모킹보다는 오븐처럼 한 200도 이상 올려줄게요. 자, 일단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. 양념 잘 됐네요. 나오게 해주고 자, 이렇게 서로서로 붙지 않게 조금 떨어뜨려 주면서 열어주고요. 야, 통닭 자, 이렇게 하면 찜닭 맛 로스트 치킨이 되겠죠? 자,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. 불은 활활 타고 있고, 자, 약 1시간 된 요 치킨, 자, 이제 한번 뒤집어 줄게요. 잘 익었죠? 지금도 현재 잘 익었는데 한번 뒤집어 줄게. 아, 오케이,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. 이야, 자, 이제 1시간 남았어요. 요 얘네들은 다 조각나 있는 닭이기 때문에 1시간입니다 익을 거예요. 자, 온도가 다시 올라가겠죠? 자, 이제 중간에 양념을 좀 더 발라줘야 돼요. 아까 했던 찜닭 소스를 조금 더 발라줘야 돼요. 아, 맛있겠다. 그쵸? 야, 너 거기서 뭐하냐? 뜨끈뜨끈한데? 따뜻합니까? 상군씨? 상군씨, 따뜻한 게 좋아요? 꾸벅꾸벅 졸지 말고요. 귀찮아? 건드리지 마? 알겠어, 안녕. 요걸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묻기 전에 양념 소스 하나 만듭시다. 통닭은 깊숙이 양념이 안 배웠을 거예요. 자, 양념은 요거 그냥 아무데나 가면 파는 거 있거든요. 기본적인 양념 치킨 소스. 자, 양념 치킨 소스에다가 그다음 자, 여기다가 바베큐 소스 조금 섞어갖고 이렇게 됐어. 이 양념치킨 소스는 이 우리나라 이 고유의 전통 소스잖아요.
아직 안 묻다. 아빠 오늘 한 입도 안 묻다. 요 역사 전통이 깊은 양념치킨 소스에다가 요 바베큐 소스, 이 동서양의 조화. 요 리틀 피디님, 요거 한 번만 손가락에 찍어서 먹어봐요. 자, 찍어봐. 찍어서 먹어봐요. 어때요? 맛있어요. 장난 아니죠? 네. 죽이죠? 네. 우리 딸? 네. 죽이네. 해봐. 투, 쓰리, 원. 죽이네. 오케이. 자, 한 잔 먹고 바로 꺼내서 먹어볼게요. 자, 두, 루아이. 통닭을 그냥 막 시알이 막 꺼내 보겠습니다. 으쌰 요렇게. 오늘은 통닭이다. 야, 잘됐다. 요거는 좀 앉아갖고 오늘은 천천히 좀 먹어볼게요. 일단은 조각닭부터 한번 좀 먹어볼게요. 일단은 조각닭. 오, 조각닭 잘됐어. 와, 뜨거워! 뜨거워! 야, 근데, 근데 그럴 것 같아. 와, 이거 시기 먹는 치킨밥 맛있다. 오늘은 우리 딸내미랑 같이 있어갖고, 아, 요거는 피디님 드리고. 맞습니다. 그 날개는 우리, 와, 요거 순살. 안 뻑뻑하고 맛있네. 안 뻑뻑해. 소스에다가 찍어갖고. 맛있다. 두루와. 이 양념 찍어보니까 진짜 맛있네. 이 양념 대박이다. 안쪽까지 잘 익고 진짜 잘 됐다. 맞죠? 익기도 잘 익었다. 맞죠? 굉장히 잘 익었어요. 잘 익었어요. 이거는 따라 하셔도 100% 실패 없다. 여기 가슴살이거든요? 칼집을 내주고 갑니다. 저도 안 열어봤어요. 요 안에 찹쌀 넣었다 그랬죠? 잘 봐요. 자, 우선 다리부터 한번 좀 잘라볼게요. 와.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안 되십니까? 어떻습니까? 양념 푹 찍어갖고. 오나 오나 두루와. 사정없이? 맛있어, 맛있어. 요 안에 찰밥이 있죠, 찰밥이. 밥은 좀 덜 불리가 좀 별로다. 좀 더 불리세세. 와, 날개 하나 줄까요, 우리 리틀 PD? 맛있네. 자, 요거 가슴살이거든요? 요 바베큐 치킨에 가장 큰 장점이 이 가슴살. 가슴살이 진리입니다. 진짜 이게 푹 찍어갖고 먹으면 보들보들하다. 와, 진짜로 12호다 가슴살.
김치 뭐라고? 이렇게 청강무. 통닭 바베큐는 가슴살 진짜 안 퍽퍽해. 그죠? 네. 자, 이번에는 청각김치 무주고요. 야, 밥이 왔습니다. 치킨은 또 밥이지. 이거 밥에다가 가슴살 찢어 넣어. 찢어 넣고 이래 넣고 소스 조금만 넣으면 돼. 자, 이래 비비가. 아, 여기다 마요네즈까지? 마요네즈요? 피디님, 그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우리 정태영님, 정태영이라는 사람이 시킨 거예요. 또 이 마요네즈는 또 오뚜기지. 야, 이거 마요네즈 넣으니까 겁나 꾸덕꾸덕해지네요. 야, 꾸덕꾸덕. 당연히 맛있지 이거. 아, 들어와. 하실 때 됐다고 느끼함 찾기 위해서 한잔합시다. 에? 들어와. 자, 오늘 아, 요거는 상당히 뭐 제가 아재 입맛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제 스타일이 좀 아니긴 했지만 나머지 치킨 대성공했고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녕.